모두 움직여주셨어요. 안 움직이고 계신 분은 못 봤어요. 감사하고요. 지금 너무 고민이에요. 지금 이게 단추를 이게 푸는 게 맞아요? 푸는 게 맞아요. 아니, 오늘 입고서는 걸 그냥 입었거든요. 입고서 이제 아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노래 하잖아요. 근데 너무 예리한데? 아, 괜찮아요. 지금 이상하지 않죠? 다행이다. 그리고 제가 공연 중에 막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열광을 해 주셔서 물을 뿌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잘 뿌려요, 나도. 큰 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게 있죠. 있어요. 근데 대부분 무대 위로 이제 큰 방울이 떨어지고요.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정말 가습기처럼 잘 뿌려진다고 믿고 있는데 맞나요? 네! 정말 경험을 맞으신 분 계세요? 안 계십니다. 네. 안 계세요. 네, 큰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다시 마지막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부산에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.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안고 가게 됩니다.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. 아까 괜찮아라는 노래가 뭔가 응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았다고 했잖아요. 이 노래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힘을 얻었던 노래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 때, 그러니까 가수 지망생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한테 너 외롭지 않아,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. 너 지금 되게 외로운 길을 걷는 게 맞는데 너만 그런 길 걷는 거 아니야, 나도 걷고 있어 라고 굉장히 뭔가 같은 외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, 그러니까 외로운 길 이게 모이면은 외롭지 않잖아요. 고독한 길인데 그 길이 너무 많은,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었던 그런 노래이고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늘 큰 힘이 되어준 그런 에너지, 좋은 에너지가 있거든요. 웅크리고 있다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기운이 담긴 노래입니다. 약간 스포가 나왔네요. 임정원 선배님의 비상.